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는 2.5배, 단백질은 약 2배 증가해 피로회복에도 더 좋다. 그렇다면 말린 습은 어떻게 활용할까? 그 방법을 보여주러 나선 아내 김경희 씨. 특히 다이어트 효능을 높이는 말린 섬 요리라고 하는데. 섭에 다이어트 효능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. 요리에 앞서 냉장고를 여는 그녀. 무언가를 꺼내는데. 그런데 꺼낸 건 다름 아닌 소주? 요리하다 마시고 웬 술을 따세요? 잡수시려고? 아니요. 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술이 들어가는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견과류를 집에서도 많이 볶아 먹잖아요. 저희가 이제 섭을 넣고 같이 볶아서 먹어요. 그럼 영양에도 더 좋아서. 오늘의 요리는 홍합초라 불리는 말린 섭 조림. 먼저 말린 섭을 물에 불려 반건조 상태의 식감을 살리고 준비한 각종 견과류를 기름에 볶아준다. 그 다음 조림용 부추를 깔고 섭을 올린 후 준비한 양념장과 볶은 견과류를 넣고 비린내 제거를 위해 소주를 부어준 후 볶으면서 조리면 영양도 식감도 일품인 말린 섭 조림이 완성된다. 평생 키운 바다의 보석 섭을 먹으며 다이어트는 모르고 살았다는 가족. 엄마가 직접 따서 더 맛있다. 섭향이 끝내줍니다. 아주 섭향이 끝내줘요. 섭이라는 거는 나를 살게끔 해준 보물이에요. 섭 많이 먹고 건강할 수 있게끔 해갖고 바다 물질을 더더욱 오래 해갖고 이 좋은 음식 먹고 희망차게 살게끔 만들고 싶어요. 단, 섭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과다 복용할 경우 복통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.